미술계 개혁을 위해 청년 미술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올 9월 광주 아트페어의 운영자 선정 파기를 위한 서명운동입니다. 지난 수년간 불법과 파행을 일삼아온 광주 미협이 아트페어 운영자로 또다시 선정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술인과 시민들의 연대를 당부했고 온라인으로만 하룻밤새 300명 가까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. 서명서를 전달받은 광주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운영 주체 선정을 파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공모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. 배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. 어쨌든 법률 검토를 다 저희들이 그거 자체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거예요. 대신 과거의 아트페어 회계 자료를 공개하고 운영을 감시할 외부 자문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미술인 연대는 그러나 광주시 입당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아트페어 보이콧과 국민청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이들의 행동이 구체화될 경우 지역 작가의 출품이 줄게 돼 아트페어의 특징이 사라지고 문화도시 광주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문제가 법적으로 전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다 가능하다. 뭐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. 광주미협 전 지회장의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광주시는 아트페어 운영단체 선정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를 바라보는 지역 미술인들의 의혹의 시선이 짙어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광주미협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.